안녕하십니까. 수초사이로 이도훈입니다. 겨울이 다시 왔는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지금이 2월 말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봄이 오려고 하니까 그 시샘을 하는가 꽃샘추위도 굉장히 바람이 차갑습니다. 이 추위로 인해서 오늘은 조금 대형지 깊은 수심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 평상시에는 굉장히 개체수가 많은 좋은 조항이 있는 그런 곳인데, 과연 이 차가운 날씨에도 그 붕어들이 나와줄지,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들 펴면서 열안에 붙어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침탈도 꺼내고. 봄이 멀지 않은 시점이지만 막바지 추위가 매섭다. 하늘은 쨍하고 햇살의 온기도 제법 따뜻한데 세찬 바람만큼은 한겨울의 칼바람 못지않다. 이도원 프로는 전형적인 꽃샘추위의 날씨에 대형저 수지를 찾아 붕어들과 만나보려 한다. 자, 춥다. 일단 바람 한번 내보지. 낚시를 위해 좌대를 준비하고 주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한다. 낚시를 시작하기 전이면 항상 주변 정리를 먼저 하지만 매번 마음이 편치 않다. 언젠가 모든 낚시터에서 쓰레기가 사라지길 기대하며 오늘도 말끔히 주변 청소를 해본다. 자, 오늘도 수상자대지만은 육지에 붙어서 이란에 접지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뭐 지금 겨울 같은 시기에 뭐 수심이 굉장히 깊은 저수지니까 굳이 물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면 수심이 거의 뭐 한 2m 이상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이란에 접지를 해서 안전하게 낚시를 하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오늘, 상황에 맞게 좌대를 연안에 바싹 붙여 자리를 잡았다. 연안이라 해도 발 앞부터 수심이 깊은 저수지이기에 일반적인 동절기 낚시 패턴을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포인트다. 다만 바람이 언제쯤 멈추느냐가 오늘의 관건이다. 와, 추워서 내가 옷 갈아입어야 되겠다. 옷 갈아입어야 합시다. 너무 춥다. 우와, 추워. 어, 추워. 이야, 굉장히 춥습니다. 막 손이 막 얼어들어갑니다. 이제 막 대편성은 다 했고, 이제 낚시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떡밥 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는 뭐 떡밥이라든지 그 지렁이, 옥수수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일단은 토종터인데 조금 지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딸기향 글루텐에다가 옥수수도 사용을 하고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잘 들어줄란지 그거는 붕어 마음이겠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날린다. 번데기 한 개. 지금 제가 앉은 자리가
상류 우한 겉보리 자리입니다. 예전에 안쪽 험통 자리가 낚시가 참 잘 되는 자리였는데 조금 전에 올라가 보니까 물색이 여기보다 못한 것 같아요. 수심은 조금 깊지만은 그래도 물색이 조금 그 나은 곳을 찾아서 대편성을 했고 또 이곳을 택한 이유가 수심이 저것보다 많이 깊습니다. 지금 이제 추운 겨울에 아무래도 그 조금 깊은데 또 은폐물이 있는데 그리고 골진 자리 골을 따라서 붕어들이 은폐해서 숨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노리는 거는 요쪽에 그 짧은 데도 수심이 2m 이상이 나옵니다. 거기 수심이 한 3m까지 나오기 때문에 깊은 수심 은폐물이 있는 깊은 수심의 골진 자리를 노려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야, 바람 너무 분다. 떡밥 다 달라야겠다. 자, 날씨가 춥지만은, 떡밥을 붙지를 못하겠다. 막 날아간다. 글루텐 하나, 딸기향 글루텐 한 개. 번데기는 반 정도. 반 정도. 옥수수 글루텐도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한번 조제를 해보겠습니다. 골고루 지금 떡밥을 이렇게 잘 섞이도록 섞어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이 함유가 되어 있는 글루텐이 아무래도 빠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번데기 향이 나는 글루텐도 일부 사용을 하고 조금 부족한 그 향을 보태기 위해서 그 딸기 향도 사용을 하고 더군다나 거기에다 옥수수도 배합을 해서 지금 세 가지를 배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지주면은 이제 다 뭉쳐놨고 이 상태로 그대로 한 5분 정도 방치를 해놓으면은 떡밥이 숙성이 됩니다. 5분 후에 다시 만지면 됩니다. 아, 소실. 떡밥 풀리는 게 굉장히 잘 풀리죠. 같은 글루텐이라도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풀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부모들이 딱 멀리 와야 될 게인데.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손실. 강한 바람 탓에 추위는 더욱 매섭게 느껴지고 준비 과정도 여의치가 않다. 이 바람만 잦아든다면 한두 마리쯤 붕어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아직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바람이 언제쯤 멈출지, 멈춘다면 그 시점은 언제일지 기대 반 우려 반의 상황이다. 처음에는 떡밥을 좀 크게 해서 찍어서는 포인트에 치부하는 형태로 몇 번 던져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떡밥을 조금 크게 해서
이제 바람이 좀 차는구나. 아이고. 그렇게 불어샀더만. 어두워지니까 살짝 자네. 요 정도만 되면 낚시하기 딱 좋은데. 어, 우측에 3번이 움직인다. 뭐가 붙었나? 오, 3번. 어. 야, 입질이. 자, 뭔가 한 마리 나오는 모양입니다. 입질이 한 마디, 반 마디 정도 싹 잡고 내려갔다가 한 마디만 살짝 올려주네요. 아따, 붕어다. 자, 해가 떨어지고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우측에 3번대. 대 길이는 3칸대, 3.0칸대고 수심은 거의 한 2m, 한 2, 30대는 그런 수심입니다. 입질 형태가 그 워낙 바람이 불어오니까 제가 입질을 뭐 금방 파가지는 못했는데 반 마디 정도 살짝 잡고 내려갔다가 한 마디 반 정도 올리주네요. 이런 이쁜 놈이 나옵니다. 작지만은 굉장히 이쁘네. 뭐 9층은 안 될 것 같고.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형태가 11에서부터 살짝 내려오는 그런 그 경사진 바닥입니다. 제일 우측 같은 경우에는 1m 한 7, 80대고 그 다음에 2m 한 1, 20, 3번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2m 한 2, 30 정도 살짝 내려오면서 경사진 있는 바닥을 이러면 이제 탁 올라오네요. 거기는 참아네. 이쁘네. 지금 뭐 바람만 좀 덜 불어주면은 그 열심히 뭐 밤새 쪼으면은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다시 추워졌는데 날씨가 따뜻할 때 괜찮은 고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나왔었는데 날씨가 갑자기 다시 추워지면서 그 입을 다물었다가 그 오늘에서 뭐 제가 낚시를 왔는데 그 낮에 그 세게 바람이 불다가 밤 돼서 바람이 자주니까 이런 놈이 한 마리 나와주네요. 그 열심히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시할까지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일로 돌아본다. 참 붕어 습성이 희한합니다. 도망가려고 앞으로 던졌는데 이 놈이 의식적으로 요 떼장 밑으로 싹 숨어 내려가 보네. 아까 충분히 낮에 떡밥으로 해서 찌가 쓰는 곳마다 집어 하다시피 몇 번 던졌거든요. 이제는 겨울이니까 떡밥도 좋고 일단 기름이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봅시다. 지렁이. 야, 얼음이 벌써 온다. 떠나는 물이 얼음이 멀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그만큼 춥다는 얘기입니다. 지렁이가 바늘보다 더 가는데. 또 이렇게 지렁이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렁이도 한번 해보자. 깊은 밤이 되고 기온은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불던 바람이 잠잠해지자마자 첫 번째 붕어가 모습을 보였다. 비록 붕어의 씨알이 크진 않았지만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무적인 상황이다. 밤은 더욱 깊어가고 기온은 떨어지지만 기대감은 커져간다. 야, 지금 이 시간에 막 건든다. 움직인다. 버거들이. 지금 4번이 한 마디 살짝 가지고 내려갔는데, 3번도 막 움직인다. 3번도 입질 하고. 확실히 수심 깊은 데서 고기들이 움직이네. 마름이에 싹 얹히네. 마름이구나, 마름. 그 마름 옆에 던지자. 오케이. 마름이 있으니까 부모들이 왔다 갔다 하네. 4번도 뭐가 건드는데. 4번. 이야, 뭐고? 자, 아이고야, 이거, 뭐가, 무게가 좀 느끼신다. 오, 댐시 좋다. 오, 이야, 오. 지금 4번 같은 경우에,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찌가 섰는 자리 밑에 양쪽으로 마름이 있습니다. 마름 쪽에 입질을 하고 지금 부모들이 파고 들어가는 바람에 그 찌가 마름에 박혀 있다가 지금 살짝 올라오네요. 오케이. 띄었다. 아, 힘줬다. 오우, 샷 좋으네요. 오우, 힘쓴다. 자, 뜰채. 이건 떨쳐야 된다. 어디 가노? 아이고야. 제법 크디. 자, 이리 오시오. 자, 드디어. 붕어 같은 붕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좋다. 어우. 어구야. 이야. 마름을 강구했다. 마름이 아니라 참, 말풀. 말풀을 강구했다, 말풀. 자, 일단. 보자. 이야, 보고충이 뜰채 놔두고. 자, 좋습니다. 좌측이 4번 됩니다. 낚싯대는 36대고 수심은 한 3m 가까이 되는 그런 수심입니다. 저 던져보니까 좌측 우측 사이에 말풀이 있습니다. 말풀 구멍 사이에, 자라나는 말풀 구멍 사이에 찌를 세웠는데, 입질 표현 자체가, 이러면 이제 말풀 가에서 입질을 하고 난 다음에 말풀 속에 숨었다가, 그 도망가면서 이제 찌가 한두 마리 정도 올라왔는데, 그걸 보고 챔질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찌가 안 움직이고 계속 박혀있다가 찌가 그 물 속에서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아서, 뭔가, 이게, 입질을 하겠구나 싶어서 유심히 보고 있었던 찰나에 때마침 한 마디 정도 올려주는 입질에 챔질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거 뭐 한 30, 한 7, 8, 8군 되겠다. 이야, 빵도 좋고요.
아직 산란군은 뭐 아직 열리진 않았고 굉장히 최고 좋습니다. 빵이 좋네. 자, 어우, 보고 좋습니다. 은다, 지릅니까? 은다, 얼음 막 은다, 은다, 얼음. 자, 방생. 우와! 도망가도 안 하고, 지금요, 떼짝에 싹 숨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이제 도망가려고. 아, 이보다 참 큰 놈답게 느긋합니다. 비록 그 미끼를 탐해서 잡혀왔지만은 그래도 이 물속에서는 그 상당한 덩치가 있으니까 아주 느긋하게 에? 그렇게 도망가네. 아이, 좋다. 큰 놈도 많고 얼마 전까지 저 날씨가 좋을 때는 고기들 좀 나왔, 여기 있다. 고기들 좀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추워지는 바람에 그 뭐 어떨까 싶어서 왔긴 왔는데 그래도 한 마리 정도 나와주네요. 아, 고맙다. 찌를 밀고 간다. 입질한다. 나름대로 포인트를 참 잘 잡아서 낚시를 했는데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바로 정면에서 해가 뜨네요. 해가 뜨면서 지금 찌도 보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연달아서 또 바람이 터졌습니다. 오늘 좋은 붕어 한 마리 이걸로 만족을 하고 다음번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와서 좋은 붕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